안녕하세요. 글쌤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백신 주사 맞으셨습니까? 저는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주변에 몇몇 지인분들은 몸살을 심하게 겪었다는 분들이 계셔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요. 해열 진통제 메달로 간단히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발 모두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최본집 세 번째 순서는 살다 보면 마법 같은 순간이 온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최본집을 보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글씨를 보고 모양이든 결구든 생긴 그대로 흉내만 내고 계신다면 한번 바꾸어 보시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따라 쓰기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말이죠. 자, 글쌤철이는 이렇게 썼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은 다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법 같은 순간이 온다. 자, 각자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이겠지만 자신의 글씨로 한번 적어보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혹시 마법 같은 일이 생길지도요. 자, 그리고 장미를 그렸는데요. 저는 아주 쉽게 그렸습니다. 장미 그리는 법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유롭게 원을 그립니다. 점점 크게 그리다가 조금씩 각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옆에도 하나 그려볼까요? 반복해서 그려줍니다. 이파리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최본집에는 클로브펜으로 칠을 했는데 보기 좋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스텔로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자, 지우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써줍니다. 자, 오늘은 글씨도 다르게 적어보고 그림도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매번 여러분들은 글씨를 따라 쓰지만 발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글씨를 이제 한번 써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글씨엠 처리 공부방에서 글씨엠 처리 안 따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안 따라 써도 됩니다. 저에게 배우셨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글씨를 썼어야지요. 자, 어느 정도 따라 해보셨다면 다른 글씨체로도 한번 써보시고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마법을 걸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을 기대를 합니다. 화이팅!